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. 석점 시도 양이 좀 들어가지 않았어요. 켈리의 리바운드입니다. 빠른 전환 박찬희가 달리고 있습니다. 노루 패스 달려주는 강산재. 자유투 두 개에 만족해야 됩니다. 두 번째 자유투 깔끔합니다. 외곽 찬스를 좀 만들 수가 있죠. 김종준 그 움직임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. 이정현의 석점 포로 해결해 줍니다. 정영훈 선수가 그래요. 예. 월맨 또 한 번 나수하고 있는 강상재입니다. 다섯 번째 파울을 범했던 오세근은 더 이상 오늘 경기 나설 수 없습니다. 첫 번째 샷 성공. 빠르게 움직이는 이정현 뒤쪽에서 타이트한 정영삼의 수비. 뱅크샷 이정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박찬희 움직여주는 켈리에게 레이업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. 코너 쪽 정영사 왼쪽으로 파고듭니다. 왼손 레이업 지금 오른손으로 두 점을 올려놔 들어갔습니다. 정영삼 스텝백이 구위에 두 점 깔끔합니다. 정영삼의 두 점. 사이먼이 다가옵니다. 스트릿플레이 그백게임 바스패스 사이먼 리버스 레이업 실패. 파고드는 박찬희 멈춰섰습니다. 정영삼 이번에 외곽포 또 한 번 성공. 연속 5득점 정영삼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. 김지환 바스패스 투맨 게임 시도 조금 뻑뻑한데 켈리가 어렵게 마무리해줬습니다. 두 점 성공. 넉점 빚어있는 상황 김지환 석점 길었어요. 리바운드로 투업 또 한 번 정영삼이 따냈습니다. 공격권을 지켜내는 정영삼의 전자랜드 김지환 석점 이번에 끄집어냈습니다. 한 점 차 승부. 이제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. 이정현 사이먼에게 주지 못했어요. 자, 이번 패스가 너무 강했습니다. 켈리 오른쪽 자 박찬희 역전 레이업 친정투에 빗을 꽂습니다. 빠른 전개 그러나 사이먼이 골 밑에 두 점을 올려줍니다. 야 지금 김종근 선수가 정말 패스가 기가 막혔죠. 예 흘리는 더욱더 좋아하는 거죠. 골밑이 비었어요. 완벽히 패턴을 성공해내는 전자랜드 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. 아 지금 유동 감독의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줬죠. 예 이제는 뒤져있는 쪽은 KG씨입니다. 이정현 블록샷 켈리 그러나 티스리 올렸어요. 켈리의 블락샷일지 골텐딩일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아 블락이네요. 예. 네 블락슛이 북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KG씨 이정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샷클락 10초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이정현 뻥백금의 2점 침착하게 2점 올려놓습니다. 김주환 선수가 자신이 있어요 지금. 김주환 역전 기회 패스아웃 야 터치가 인정이 됐습니다. 오늘 승부 클라이막스를 준비합니다. 정영삼 코너 쪽에서 두 명 사이 그대로 볼을 흘렸어요. 한 점 뒤져있는 전자랜드의 오늘 경기 마지막 공격이 준비됩니다. 자 그대로 켈리 잡았어요. 곧바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경기 종료. 이 극적인 승부의 마지막 승자는 홈팀 안양 KGC입니다.